이거랑 또띠아. 와우, 또띠아에. 와. 네임. 저거 반은 내가 구웠어. 어디? 김생. 아, 미키 왔다. 미키 왔다. 왔어. 미키 왔어. 왔어. 나 계란 할 거. 어, 두 시간 걸렸어요. 야, 얘기 얘기 할 거야. 자, 국물. 약간 똥냉국 냄새 날 것 같아. 연기가 갑자기 시원해라. 잘 잘 수 있다. 그쪽으로. 이게 고수를 넣어서 고수 향이 강하지. 강해요. 네. 어때? 전체적인 입맛이 한국적인 입맛이다 이게. 아 진짜요? 얼큰해? 얼큰하면. 오. 고수 향만 빼면은 한국적인 입맛이 이게. 국물이 어때? 개운해? 네. 내름탕 느낌? 진짜? 진짜? 네. 와. 국물이 시원하네. 오, 그. 이 국물에다 또띠아를 찍어 먹어? 아, 그렇게 좀 찢어서? 아, 국물에 또띠아를 찍어서 먹는구나. 아. 정말 형 맛있나 봐. 맛있어. 맛있어. 국물 형 얼큰해. 진짜? 국물이 시원해. 형 국물 좀 좀만 더. 국물이 시원해. 국물이 기름기가 없어. 깨끗해. 몇 번 우려낸 거 줘요. 국물이 국물만 마셔볼래? 고기도 줘. 고기도 줄까? 아, 연영이 뭐 이제 국물 좀 받았네 이제. 완전 잘 먹어 이거. 야, 잘 먹는다. 이거 찍어 먹으니까 더 맛있지 않아? 이렇게 하니까 닭볶음탕이 하나 더 먹어야 되는데. 나 뭐 여기 앉으래. 아, 땡큐. 아, 또 다빈이 또. 아, 여기 앉으라니까 또 앉아야지. 닭고기인데? 감사합니다. 고기 맛 좀 시청자 보겠어요. 닭고기에 닭고기. 닭고기에 닭고기. 그렇지? 나는 아까 간만에 닭고기에 닭고기. 좀 쫄깃쫄깃한 닭고기. 우리 백숙 먹을 때 정말 쫄깃쫄깃한 정말 닭고기. 닭고기에 완전히. 딱 닭맛이에요. 향도 닭이에요. 그냥 닭이에요. 이거 끓여서 딱 주면은 진짜 뭐라고 말 안 하면 닭고기인 줄 알아요. 진짜? 맛있다. 아주 맛있네. 이게 비계가 많은 부분이 아니라 약간 닭가슴살 조금 수분기가 더 많아요. 아, 내가 뭔지 알았다. 감자탕. 어. 빼장국, 빼장국. 매운탕만 아니에요. 국물은 매운탕인데 고기는 어, 거의 감자탕. 감자탕 아니야, 감자탕. 어, 매워. 맛있다. 감자탕인데. 응. 이거 갓 잡은 돼지. 어, 맞아, 맞아. 만든. 돼지고기 같아, 돼지고기. 어. 너무 맛있다. 우와. 너무 맛있다. 우와. 아, 이래서 원주민들이 정말 숨을 걸고 잡는 진짜 이래서 이거 안 놓쳐. 발견하면 어떻게 된다고. 땅을 파여가. 너무 맛있어요. 아우, 난 여기, 누, 저기 뭐야, 체중 유지하기도 힘들겠는데? 갈비랑 닭고기 맛이 똑같아. 신기해요. 생긴 건 되게 맛있거든요. 진짜 신기해. 그리고 옆 껍질에 붙은 이 살은 연골 먹는 것 같아요. 연골. 도가니, 도가니. 응, 도가니. 야, 이거 살찌는 소리가 들리는구나. 맛있다. 이게 뭐야? 맛있다. 커피, 커피, 커피. 아니, 초콜릿, 초콜릿. 초콜릿 드링크. 이거 뭐야? 여기 어떻게 된 거야? 전문점이네. 초코샵. 후식까지 있고. 우와. 잠깐만. 맞네, 봤어. 봤어. 왜 이러니, 지금 왜 이러니. 뭐라 그랬냐? 초콜릿인데 보리차 같은 느낌. 어. 오, 맛있다. 이건 초코 많이 먹어도 안 물릴 것 같은 단. 맛있어. 맛있지? 전영씨. 정말 맛있어서 울어. 와, 정말 눈물 나는 맛이지. 정말 눈물 나는 맛이야. 어? 야, 이건 진짜 진짜다. 보리차. 이건 보리차. 저기 내일 갈 때 카카오 좀 챙겨가죠. 어, 카카오도 챙겨가고. 이거 대박이다. 이거. 카사바도 챙겨가고. 이 국물만 좀 따로 챙기면 안 될까? 야, 이거
고기를 약간 시골에서 잔치 회식하는 것 같아요. 전체 맛이 익숙해서 고기를 안 찍어 먹어.